예, 10시 34분. 예, 탑돌이탑.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. 아, 여기는 대중교통수단은 없는 것 같고요. 아, 아까 보니까, 샤틀버스가, 뭐, 연신내 여기서부터든가 오나, 뭐, 하여간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걸어서 여기까지 오려면은, 이것도 바로 잡는 게 셔틀인 것 같습니다. 뭐 물어보고 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좀 걷는 것도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제 크게 걷는 거는 이제 그 대충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큰 길까지 네, 아마도 그 어디야 저 그 은평 아니다 한옥마을 은평 한옥마을 그 정류장 거기까지는 아마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한번 가보죠 뭐. 예, 여기 삼천사를 떠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아 좋다 삼천사를 떠나기도 하거니와 여쪽에 내려가면 이제 계곡이 아주 재밌고 아주 볼만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아래 마의 열애 입상 아까도 이 경사진 길을 걸어서 올라왔는데요. 제가 보기에 큰 길에서 이 좋게 1km는 충분히 넘고요. 한 1.5km까지 될까 모르겠네. 네,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계속 평평하지도 않고 여기서 쭉 경사로 내려가야 되고 또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. 그래서 노약자들 같으면 좀 걸어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막 등산객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시는구나. 이 계곡이 아주 멋있더라고요. 계곡이 뭐 아주 좋다 정말. 이게 이제 한국인의 감성에 맞는 계곡이라고 봐야죠. 이런 계곡 물소리. 오늘 이제 여기를 거니르면서 거듭 감탄하는 것이 과연 북한산이로다. 제가 그동안 다녔던 백년산, 안산, 뭐 인왕산까지도 포함해서 인왕산은 조금 낮긴 한데 예, 그런 산들과는 좀 비교가 안 된다. 예, 그레이드가 다르다. 그레이드가 예, 산세가 다르고 산세가 다르니까 계곡이 다르고요.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물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은 주중에 나름대로 비가 꽤 와서 그 빗물이 지금 내려오는 걸 겁니다 아마. 계곡 좋습니다. 계곡 진짜 좋다. 아 진짜 여기 뭐 거의 뭐 명소라 할 만하네. 명소. 이게 지금 삼천사 계곡인 것 같은데 네,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? 좋다 좋아. 아, 정말. 네. 무슨 뭐, 좀 뭐 약간 과장하면 뭐 거의 뭐 캐년급입니다. 캐년급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요. 오늘은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예, 우선 그 너무 춥게 입고 나왔어요. 예, 날씨가 뭐야? 중대장 김종태? 뭐 또 이런 것들을 또 하십시오. 날씨가 춥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
이 겨울 두터운 두꺼운 옷을 입긴 입었는데, 물론 내피는 빼고요. 이것만 가지고도 춥고, 아까보다는 지금은 좀 이제 볕이 나서 좀 낫긴 한데, 여전히 좀 쌀쌀합니다. 그래서 약간 좀 계속 걷기에는 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, 이런 판단이 들어서 뭐 오늘 뭐 나름대로 또 걸음걸이는 꽤 되고요. 진관사까지 갔다 왔고, 저쪽에 그 스타벅스 있는 거기 삼거리까지 갔다 왔고, 또 다시 또 삼천사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아주 조금 걸은 건 아니고.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, 다음번에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걸어보려고 합니다. 이쪽으로 가도 길이 있는 것 같다. 이쪽으로 가야지. 여기 보면 삼각산 정멸보궁 삼천사. 나 이게 저기 100m인 줄 알았더니 한 700m. 700m. 네. 저는 지금 이쪽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이 길로 돌아왔는데,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. 이게 고갯길이거든요, 이게. 저는 잘 몰라가지고, 몰라가지고 이 길로 왔는데, 사실 본헤드 플레이였습니다. 본헤드 플레이. 이렇게 여기 평탄한 길이 있는데 말이지. 가기로 통하는구나. 아이고. 예, 또 계속 큰 길까지 또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.